영화 속 성경 이야기. 피테르 브레헬, 게으름뱅이의 천국. 이 그림은 1546년 안트베르펜에서 출간된 한스 작스의 동명 문학 작품을 소재로 그렸다고 하는데요. 작스는 계몽 시인이자 극작가로 탐식과 게으름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얼치기, 들치기, 날치기, 날라리가 이곳에서는 존경받는 귀족. 얼간이, 멍청이, 팔싹둥이, 팔불출은 우러러보는 장상.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노름판을 떠나지 않으면 존엄한 공작 칭호를 하사받는다네. 게으름뱅이를 칭찬하고 축혀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게으르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보내는 듯합니다. 그림 속 누워있는 세 사람을 한번 볼까요? 농부와 군인은 자신들의 중요한 도구들을 내려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성직자로 보이는 사람은 성경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등에 깔고 있습니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책이 아니라 탁자 위에서 떨어지는 호두주 한 방울입니다. 왼편 지붕 아래에 있는 군인은 온통 파이로 뒤덮인 지붕에서 파이 하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이곳으로 들어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밀어넣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여름에는 꿀물로 된 비가 내리고 겨울에는 과자로 된 눈이 내리는 곳. 게으름뱅이도 빈둥거리며 놀 수 있고 농부나 군인이나 성직자도 아무 걱정 없이 누워서 즐길 수 있는 곳. 소시지로 된 울타리와 삶은 달걀, 통닭이 돌아다니고 누워만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곳. 어쩌면 스페인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에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천국은 바로 게으름뱅이의 천국이라는 동화 속 슈라라 펜난트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